그다음에 자 알카리수로. 예, 알카리수로. 사실 무밥이 네. 자칫 잘못하면 무가 흐물어져가지고 너무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네.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압력밥솥보다는 이렇게 냄비밥을 냄비밥을 네, 권하고 싶은데요.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부어 놓으시고 나서 네. 이제 한참 끓을 동안 제가 빨리 끓으라고 뚜껑을 잠시 닫아줄 네. 건데 자 그러는 동안 이제 무채랑 준비를 좀 할 거예요. 네. 무채는 이렇게 결대로 좀 썰어줘야 네. 물의 네. 식감을 아삭하게 살릴 수가 있어서 자 무채를 여기다가 그냥 넣어도 되지만 네. 네, 참기름 같은 걸로 살짝 아 참기름으로 네 그다음에 아. 이제 양념장을 네, 물에다가 양념장.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아우 굴 네. 무밥만 해도 맛있는데 거기에 굴을 넣으니 그렇죠. 요괴절에 간월도 같은 데 가면 하, 이 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굴, 굴 무밥을 먹으러 간월도까지 가시니까 다 그렇죠 이제는... 자 고추 가루에다가 또 간이 돼야 되니까 간장이 좀 들어갔고요 고소하라고 깨소금하고 참기름 들어갔고 다진 마늘 좀 들어갔습니다. 네네네. 자 그다음에 다진 파, 네네. 고추, 네 청원고추로 다진 거 이렇게 넣었습니다. 이렇게 팔팔 끓어가지고요 네. 물이 조금 자작하게 장거품처럼 이렇게 일었을 때 네네네. 그때 뚜껑을 열고요. 자 이제 장거품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, 네. 자 갖다 치고 무채를 위에다가 올려주시고요. 난 처음부터 하는 줄 알았어. 저도요. 네. 근데 이게 무를 잘못 넣잖아요. 네. 굉장히 비려. 맞아요. 비린맛. 네, 비린맛이 나와요. 네, 맞아요. 무의 특유의 냄새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 딱 제철인 계절이 무예요. 네. 예, 굴이랑 궁합이 가장 잘 맞는데 가을 무는 또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아. 빨리 넣는 것보다는 나중에 넣으면 좋습니다. 네. 굴도 일찍 들어가서 오랫동안 같이 가열을 하게 되면 수분도 굉장히 많이 빠져버리게 맞아요. 되고 그다음에 질겨지죠. 예. 불을 좀 약하게 낮출 약하게 거거든요. 낮추고. 예, 그다음에 위에 굴을 이렇게 네. 올려줄 겁니다. 어떻게 보면 뜸 들인다는 개념의 그렇죠. 불을 뜸 들게 들일 때 넣는, 들 때 넣는 거예요. 네. 하긴 굴은 생으로도 먹으니까. 그러니까요. 네, 네. 예. 뚜껑을 열어주세요. 이렇게 됩니다. 네. 진짜 이 겨울에 딱입니다. 예. 아까 그러니까 무에 참기름을 살짝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네. 올리는 게 튀길 수도 있어요. 네.